자, 여론조사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오늘 리얼미터부터 볼게요. 리얼미터 또 최저치 계속 찍고 있어요. 기록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22.4, 국민의힘 29.4. 저 갭이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같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큰 선거가 앞에 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제히 윤석열 탈당하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검은 반도체 쓰고 있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기계가 물어봅니다. ARS. 저게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화 면, 아니, 그 자동응답도 10%대 곧 나옵니다. 다음. 그래프 똑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시점이 맞아요. 되면은. 네. 박근혜 때 그랬죠. 다음.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올라갔고요. 국민의힘은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47.1, 국민의힘 29.4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 안 나온다는 소리는 개소리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잘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했어도 MBS하고 갤럽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했어. 실제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최근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제가 봤던 몇십 년 동안 제일 잘하는 정당이에요, 잘하고 있죠. 지금. 네. 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지금은. 지지고 복지 않아. 당대표 무슨 뭐저 체포 동의안 그런 거 없어 이제 이제. 깔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총선 했저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래프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안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포기 국면이죠. 예. 여론조사 꽃도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저거는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인데 긍정 18.2. 물론 지난주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문화일보 장관 기념으로 했던 거에는 17%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쩌다 하는 거고 거기는. 매주 하는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었더니 긍정 18.2, 부정 81.8. 80%가 넘었어요. 야, 저건 뭐야? 4배는 없는 거잖아, 저거.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걸 이 윤석열이 어려운 걸 해내. 해내. 해내, 진짜. 기네스북 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이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론에 얹혀가는 거고 윤석열은 여론에 맞서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보시면 자동응답은 잘한다 22.4. 여기 리얼미터랑 아주 비슷하죠. 네. 기기가 물어봤을 때는 잘못한다 76.7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아주 못한다가 60.2, 69.2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제 못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야무야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서 만약에 재표결해도 통과를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민주당이 카드를 내야 돼요, 이제는. 다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지금 전화 면접으로는 민주당 46.6, 국민의힘 27.3. 자동응답은 민주당 52.5, 국민의힘 28.0. 이 정도 됩니다. 자, 정말 죽을 맛이겠네.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조작 여론조사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61.5, 66.3.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32.0, 25.8. 이런 분들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종교, 종교, 없어. 종교.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론조사 흐름을 뭘 보시면 되냐면 보수가 윤석열을 지금 버리고 방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도 갸우뚱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국정조사에서 정진석의 그런 발언들, 쉴드 치는 발언들이 오히려 더 독이 됐다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가 윤캠프 참모진 회의에 올라왔다는 보도, 신용환 교수고요. 명태균 보고서가 어떻게 캠프에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야, 여론조사 꽃은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좀 기발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실 때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76.7, 71.3. 우연히 유출된 자료가 들어갔을 것이다. 우연히 13.4, 9.0.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네. 네. 세상에 우연이 어딨나. 다음 결정적인 겁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김영성 공천에 개입한 증거다. 66.4, 69.9. 대통령이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뿐이다. 22.6, 19.2. 근데 이게 19.2라는 게 여기서 이제 뚝이 무너졌다는 게 또 다시 한번 보이는 거죠. 대통령이 해명이 먹히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점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안 되는 시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야지. 이거 일종의 놀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일제히 때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한기호 신원식의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공격하고 자극하다는 문자 메시지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슷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29.5, 21.6.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다. 63.5, 67.9.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혀를 길게 뽑아봐야 국민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저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윤석열을 막아서는 데 있어갖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이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슈에서 번번이 깨지고 있다.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론이나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 싫으니까 목소리가 줄어들죠. 대부분은. 개주의자들은. 그러면서 방어를 안 해요. 그 사이에 속절없이 윤석열은 당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자기가 당대표니까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방어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다음 윤석열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 65.6 전화 면접이고요. 69.3. 70% 가까운 숫자는 지금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전화 면접 탄핵이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32.0.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28.6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이제 끝났어요. 여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힘내라. 탄핵해도 된다. 왜? 국민 뜻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신자들만 남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의 30%의 신자들을 보면서 순방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제 나오지도 않는 이별 여행이라니까. 갈 때는 마음대로 가지만 돌아오긴 힘들 것이다. 다음 이게 지금 저게 뭐냐면요 중앙일보가 한 여론조사예요. 그걸 한겨레가 보도한 거예요. 한겨레 여론조사가 아니고 근데 중앙일보 골 때린 놈들이야. 윤석열 지지율은 조사도 안 했어. VIP가 누군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조사도 안 했고 이제 거기 이제 가장 코어를 읽으려 그러면 국민 84%는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도 윤석열한테 애타게 김건희를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문 문항이. 저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 그 취임 반환점 여론조사를 핑계로 윤석열 잘하냐 못하냐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내가 뒤져봤어. 그럴 리가 없는데. 뭘 두 명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아 질문을 잘못했네. 윤석열 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아 정말. 야 진짜 난 중앙일보 이들이 더 웃겨. 골 때리는 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들이 안 물어본다고 돼? 더 나빠. 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 어느 쪽이든 그게 추세가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랑 홍준표가 사악한 거야. 이어는 척하고 박근혜 탄핵 전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야란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 다음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한 건데요. 이건 이제 KSOI 유리한 거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전망을 물어봤어요. 잘못할 것이다. 대체로 잘못할 것이다. 12.7. 매우 잘못할 것이다. 58.5.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70%. 저의 기대를 반영하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사악한 거야. 못할 거니까 끌어내리자 말하고 싶은 거야 저게. 그렇죠. 7대 3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못할 것이다. 아 오마이뉴스 좋아요. 생각이 있는 머리 같으면 이걸 보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접고 그냥 끌어내리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한다 18.3%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 이야기 약간 뭐 이야기 좀 뭐 개헌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이를 놔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기 직전의 추세란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헤드라인은 윤석열 긍정 21.9, 남은 임기도 잘못할 것 70.9.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새끼 좀 잘하면 좋겠다. 앞으로는 잘하겠지 하는 기대로 자식 키우는 거거든. 근데 얘는 대통령인데 그 있잖아요. 약간 좀 양아치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야. 1학기까지 놀았지만 2학기 땐 잘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건 그냥 논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 하는 수준이다. 본인이 선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에 드디어 19%가 나옴으로써 조중동이 일제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지율 19% 조선일보가 극단적 상황에서 나올 수치다. 그렇지. 근데 그렇죠. 정진석이는 국회 나와가지고 원래 선진국에서도 대통령들 지지율 잘 안 나옵니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 아. 어?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지도 않죠. 오히려 정진석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 손 놨구나. 뭔가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기대를 줄 수 있을까? 아예 그전 기대조차 안 하고 있구나. 얘네들은 오로지 한 여자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 김종국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아니야? 좋겠다. 근데 그런 가는 목소리 안 되지. 제기랄. 자,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임기 반환점 특집으로 여론조사들이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클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게 추세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임기 반환점 작년이었다던데. 그 윤석열 육성이 지난 목요일에 오픈됐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주 여론조사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죠. 아니 이번 주 어차피 또 뭐 터지니까 이번 주 여론조사 나오고 또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또 기대. 우리의 삶이 나날이 즐거워지고 있어요. 매주 덕분에. 매주 신나.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 둘이 신나는 건 좋은데 오디오 안 물렸으면 좋겠어. 아, 네. 네. 그렇게 신났어? 네. 난 걱정돼 죽겠어.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에 세웅지마 노인 같은 거요. 이럴수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가야 돼. 아 신난다. 그거는 좀 있다가 어차피 이제 그런 국면 옵니다. 저는 네. 지금은 일단 즐거워 완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정말 신중하고 차분하게 몰이를 해야 돼요. 신났다고 하다가 저쪽에 덫에 걸릴 수가 있어. 신중해야 됩니다. 일단 다만 우리 쪽 진영 군사들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 30만 명 모였어. 30만 명. 왜 우리가 그저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 10만 명을 살수해서 무찔렀잖아요. 30만이면요. 귀줍니다. 아 그럼 울진운동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식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